그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상한가 출렁 매매, 네. 이거는 뭔가요? 아, 이것도 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는데 그런 재밌는 장난 네, 걸 네, 하는 네, 거죠. 작은 테크닉. 예, 예. 그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네, 네. 이렇습니다. 사실 한 10시 반 정도의 티타임이 있고 네, 네, 네. 점심 시간이 있고 네. 그다음 한 3시 정도의 티타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한 9시 반 정도 됐을 때 네. 그때 상한가 간 게 있나 딱 보는 거예요. 네, 네, 네. 보고선 거기서 상한가 하나 갔네. 그러면 네. 그거보다 한 1% 밑에 그러니까 네. 10 호가로 한 10호가 밑에로 네네네. 쭉 매수를 걸어놓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네. 매수 체결이 돼요. 어 그래요? 한번 내려옵니다. 오, 그래서 네. 매수 체결이 됐다라는 게 딱 뜨면은 네. 다시 상한가로 매도를 봐요. 아 그러면 네네. 한 번쯤 이렇게 출렁해요. 그래서 매도가 체결이 됩니다. 어 천만 원 갖고 하면은 네. 예, 그날 10만 원 벌었어요. 이야 예. 괜찮네요. 점심 맛있는 거 먹는다. 근데 해볼 만하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네. 보세요. 한 상한가 친날 보세요. 한 번쯤은 꼭 출렁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제 아 그거 상한가 무너졌으니까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호가창을 보면 안 됩니다.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은 네네네. 내려가면은 더 떨어질 것 같고 공포가 느껴지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죠. 그래서 호가창을 네.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지정가 10단계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아~ 네. 그냥 기계적으로 네. 10단계를 따다다다다 매수를 걸고선 가만히 있으면은 매수 네. 체결을 씁니다. 아니면 징징 하면서 네. 이제 네. 돼요. 그러면은 그냥 상한가에 그냥 매도 걸어놓으면은 그날 1% 본 거예요. 야~ 그렇게 네.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 거기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한가 같은 종목에 투자할 때 좀 네. 주의사항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네. 보통 출렁거릴 때 한 번만 출렁거려요. 여러 번 출렁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네네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네. 적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적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네네. 네. 되면 네. 한 번 더. 아, 욕심이에요. 욕심. 아. 되면 한 번 더. 네네. 네. 물론 안 되면 아 이게 왜 안 됐지 하면서 네. 이제 그 다음에 뭐 복구하려고 막 노력하게 되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잘 됐을 때가 문제예요. 되면 한 번 더 하면서 한 번 더 걸면은 네. 한 번 더 내려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박살납니다. 아. 예. 그런 거가 주의사항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자꾸 흔들리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종가 매수, 시가 매도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종가 매수 시가 매도는 네. 어떤 주식 투자를 할 때 매매를 할 때 어떤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네네네. 이 기본적인 습관을 네. 익히기 위해서 가끔씩 단타로 실험도 하고 이렇게 네네. 하는 건데요. 네네네. 주식 시장에는 네. 데이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더. 네. 네. 하루에 네. 오늘 하루 주식 주가의 움직임으로 먹고 사는 이 매매를 해서 먹고 사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네. 아침에 사서 네. 오후에 팝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제가 싸게 살려면 네. 오후에 사서 아침에 팔면 되겠죠. 아 반대로. 예. 팁입니다. 아. 예. 그 사람들은 오버나잇 리스크를 싫어해요. 네네네. 그날 하루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계속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걱정 내가 대신 해줄 때 네. 대신 너는 돈을 줘. 이거죠. 예. 그럼 작가님은 뭐 지금 여러 가지 기법들을 좀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주로 이제 뭐 거래를 하는 시간대,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으신가요, 혹시? 종가 매수, 시가 매도니까 네. 그 매수를 할 때는 2시 반에서 3시 반 사이에 매수를 합니다. 아... 매도를 할 때는 네.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오전에는 이제 이걸 팔 고민을 하고 네. 오후가 되면 이제 살 고민을 하시는군요. 네. 아, 완전 반대로 하시네요. 반대로 일반적인 수사상 네. 일반적인 사는 창 열리면은 못 사지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간단하면 돼요. 네. 간단해. 네. 아. 그 이제 시간의 이사축기 이거는 이제 시간의 거래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의 거래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외의 거래는 네. 그날 종가에서 네. 뭐 이제 하여튼 시간 외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9시와 네.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10분 네. 사이에 네. 이제 장전 시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3시 40분인가 50분부터 네네네. 4시까지 시간의 거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네. 4시부터 6시까지 네. 시간의 거래가 가능한데요. 네네. 이제 고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시간 외 거래에서 네. 그 시간 외 그러니까 네. 장이 끝난 다음에 네네. 호재가 터졌거나 네네. 악재가 터졌거나 네. 이런 경우가 생겨요. 네. 거래를 못 하죠. 그렇죠. 아니죠. 시간의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 예. 그 장이 끝났는데 호재가 터졌어요. 네네. 그러면은 시간 외에서 삽니다.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팔면 아 네. 바로 상한가가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네. 아... 이게 네. 게으른 사람들은 못 봐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그 네. 호재를 확인하지 않고 내놓는 네. 사람들 꼭 있어요. 아~ 네. 그런 게으른 사람들의 돈을 제가 먹는 거죠. 근데 네. 생각보다 그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삭죽기다. 그래서 이삭죽기다. 네. 큰돈 아~ 확실하게 돈은 되는데 큰 네. 돈은 안 되더라. 아, 그냥 네. 재미로 그냥. 네, 좀. 그렇죠. 이럴 수는 있지만 아, 내가 이 돈 벌려고 내가 이 네. 시간을 투자해야 돼라는 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걸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남들과는 네. 반대로 하라는 거. 아, 예. 어, 진짜 부지런해라는 거. 예. 어, 근데 진짜 근데 쭉 투자하시는 말씀 쭉 들어보니까 곳곳에 모든 대부분의 투자자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몸에 아예 익으신 것 같아요. 아예 네, 그렇습니다. 예. 어, 그 재무 분석. 예. 재무 분석은 그럼 이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왜 일단 재무 분석 왜 하세요 일단은? 재무 분석은 일단 네. 이 회사가 망할 회사냐 망하지 않을 회사냐를 구분하는 것 이외에는 네네네. 큰 역할을 못하더라 라는 게 제 경험치입니다. 네네네. 근데 보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망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망할 회사는 근데 쉽게 망하지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네.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분기 레포트가 나올 때마다 네.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네. 저처럼 뭐 이제 그 단타라든지 할 때는 네.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재무 분석 하실 때는 그 뭐 단기 순이 이런 네. 걸 보시는 건가요? 일단 현금을 봐야 됩니다. 현금이요? 예, 현금 흐름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금 흐름표도 봐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유동 자산. 아, 얼마 네, 갖고 있는지. 얼마 갖고 있는지 이 녀석이 현금을 어디로 얼마나 네. 가지고 있는지 유동 자산 이런 네. 것들을 봐야 되죠. 아. 그럼 현금 흐름표를 좀 보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주실까요? 그거는 너무 복잡해서 네, 네. 예, 그 제가 책에 써 놨어요. 책으로 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네.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영업 네네. 현금 흐름, 네. 투자 현금 흐름, 네. 재무 현금 흐름 네.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네네. 그다음에 이 영업 현금 흐름과 네. 순이익과 네.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아.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적게 나는 게 좋은 건가요? 적게 나는 게 좋죠. 네. 많이 나면 문제가 네. 있는 회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그 펼쳐질 그 산업의 그 미래를 보고서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산업이 주도권을 질 것인가 이렇게 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트렌드를 보는 거죠. 네. 좀 미래 주도주를 좀 찾는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미래 주도주는 네. 솔직히 미래 주도주는 네. 되게 찾기 쉬워요. 네. 네. 그러니까 미래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은 뻔하게 보이는 게 있죠. 네. AI. 네. AI랑 바이오. 네. 그 다음에 전기차, 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 이게 네. 이 세 가지가 딱 보여요. 네네. AI라고 했을 때, AI가 뭐냐, 네. 그럼 일단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요. 네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말한 걸 행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얘가 이제 적절한 답변을 줘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럼 도대체 그 많은 글들이 어디 모이느냐, 네. 검색 엔진과 네. 이 SNS에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걔네가 잘 될 겁니다. 어. 그러면은 그 미래에 네. 누가 잘 될까? 네. 예. 지금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 네네. 그 회사가 이깁니다. 예. 미래 주도주는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래 주도주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네. 전기차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뭐 미래 주도주 테슬라. 네. 테슬라 하면은 뭐 시가총액 어마어마하고, 네. 테슬라를 전담하는 애널리스트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작가님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작가님이 선호한 주식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전기차라는 대흐름 속에서 예. 작가님은 그 속에서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시는 거예요? 전기차라는 흐름 속에서는 종목을 네. 발굴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 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럼 아예 배제를 하시나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 배제를 합니다. 그 전기차 산업에서 근데 뭐 그 안에 밑에 뭐 기업들, 조그만 기업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예 안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테슬라가 네. 얘를 벤더로 쓰려고 하다가 네네. 아니야 하면 그 회사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런 그 테슬라에 그 얼마나 인재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대체 제가 무슨 수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그 사람들보다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주도주를 찾아서 투자해서 배제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네요. 이것도 일반적인 투자. 예. 내가 투자하려고 뭐 찾는 건데 작가님은 찾아서 아 이거 안 돼. 그냥 예. 배제. 배제합니다. 아 그렇구나. 어 이제 주식과 정치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연관성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 뭐 테마주 같은 것도 많고 예. 일단은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은 정치를 잘 알아야 한다. 잘 알아야 돼.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네네네. 이 정치라는 게요 굉장한 겁니다. 이 정치는 네. 그 제가 생각했던 어떤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제가 생각한 대로 미래는 펼쳐지지 않지만 네. 미래는 어떻게 해서든 펼쳐지고 네. 그거에 맞춰서 네. 저도 투자를 한 겁니다. 네네. 물론 확신은 없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제 야금야금 하더라도 네네.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네네네. 이루어지는 건 정치가 이룹니다. 예. 그걸 이루는 건 정치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반드시 네. 잘 알아야 됩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정치를 잘 안다는 것은 예. 뭐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을 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봐야죠. 그럼 대통령이 네. 정치 이벤트에서 가장 우리나라 정치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한 대선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대통령이 딱 되면은 네. 그게 나옵니다. 네. 그 인수위에서 인수위가 네. 과제를 선정을 해요. 네네네. 그 인수위 과제가 네. 무엇인지를 일단 먼저 봐야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선 그 대통령의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네네네. 그 사람들이 네. 어디로 어떻게 배치가 돼서 무슨 네네. 일을 하는지를 보면은 네네. 아 이게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아. 예,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다고 해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제 거기서 될 것과 안 될 것을 구분해서 투자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야 그럼 진짜 이건 진짜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과의 관계 어떤지도 알아야 그렇죠. 될 거고. 그렇죠. 예, 정치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 그 정치를 뭐 좀 공부하기 위해서 따로 뭐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 인수위 공약집과 네네. 대통령의 사람들 네네. 그 책을 딱 사서 놓으면요 5년 동안 바꿀 필요 없습니다. 아~ 그 5년 딱 그것만 보면 돼요. 예. 어렵지 않아요. 예.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 그 차이다. 예. 그 요즘에 이제 뭐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최근 올라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 예. 뭐 자이언트 스텝. 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 주식 투자와 금리의 관계는 어떤가요?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네네.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네. 지금은 투자로서는 그게 좋은 시기는 아니겠네요. 금리가 진짜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뭐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건 미래는 모르는 거죠. 네, 미래는 모르는 거죠. 예, 거기 또 연준, 우리나라 네네. 한국은행, 그쵸, 그쵸.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이에요. 네네네. 연준도 예, 미국에서 최고의 그쵸, 직장, 그쵸.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 예, 지금 왜 올린다라고 엄포를 놓을까요? 지금까지 네네. 계속 금리 오를 수도 있어, 오를 수도 있어, 오를 수도 있어 하지만 네. 계속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네네. 제가 그 IMF 끝나고 나서부터 네네네. 예, 그 뭐 앨런 그린스펀 의장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계속 금리 내려가기만 했어요. 네, 가끔 살짝 올라갔다, 네, 살짝 네, 올라갔다. 네. 이거 계속 내려가기만 했어요. 네. 지금은 금리를 제가 보기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 세계 공황이에요. 그것도 이제 결국은 네, 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근데 이제 계속 올린다라고 엄포를 놔야 네, 네. 이제 계속 아. 내려갈 거야 함으로 생기는 잘못된 부작용을 막기 네. 위해서 아. 엄포를 놓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게 제 아, 생각이에요. 아 진짜 미래는 모른다는 거에 철저하게 진짜 투자에 네, 적용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네. 다른 일이 벌어지면 그때 네. 대응을 해야죠. 아, 그럼 그러면 우리가 이 금리라는 것을 네. 어떻게 얼마나 알아야 되나요? 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예, 그냥? 몰라도 됩니다. 모르고 네. 그냥 그래 우리나라 당국자가 네. 네. 잘 한다 그걸 네. 믿으십시오. 자 보세요 지금 미국이 빅스텝을 네. 올리겠다라고 막 엄포를 놓고 있어요. 네네네. 또 실제로 또 많이 올렸고 네네네. 하지만 네. 중국과 일본은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확 떨어졌고 네네네. 중국도 지금 위안화 가치도 확 떨어졌고 네네네네. 우리가 올릴까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치 모르죠 모르죠. 네.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누가 그래요? 이게 전 세계가 약간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네. 미국이 올렸는데 여긴 내리고 있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지?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고 이 여기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 다시 내릴 수도 있고 네, 이런 복잡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섣불리 뭐 야 이제 조금 올렸으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건데 사실 누군가 아는 척 하는 거고 네. 어쨌거나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을 하겠다는 것은 연준이든 뭐 한국은행이든
뭔가 이제 경제를 좀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한 이제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 실질적인 행동은 그렇게 될지 않을지 모른다.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향후 10년간 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사람들을 믿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렇게 경제도 이렇게 잘 성장을 했고요. 네네. 또 투명하게 모든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네네. 분명한 건 미래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볼 수밖에 없죠. 근거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네네. 미래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응할 준비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섣불리 예측하지 않는다. 네.